영화라는 문화 어떠세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좋은 친구들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화 좋은 친구들의 주 내용입니다. To me, being a gangster was better than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어린 시절부터 자유를 가진 마피아를 동경하던 헨리 힐은 갱스터 집단에서 잡일을 하고 있던 시기에 희대의 범죄자인 지미 코네이의 조직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마피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과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토미까지 세 사람은 탈출을 주로 일삼은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많은 양의 돈을 모으고 I couldn't stand him. I thought he was really obnoxious. He kept fidgeting around. 헨리와 미팅에서 만난 사이였던 카렌은 헨리가 자신의 복수를 해준 것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미, 헨리, 토미의 집단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들의 추적이 이어지고 다른 조직과의 마찰까지 생기면서 상황이 크게 뒤틀리는데요. 이 주된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좋은 친구들에 대한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항공사 강도 등으로 유명한 제임스 버크와 헨리 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헨리 힐의 삶이 연대기로 기록된 논픽션 와이즈 가이를 바탕으로 각본이 쓰였는데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갱스터 걸작으로 꼽히는 대부 시리즈가 마피아를 품위있게 각색한 반면 좋은 친구들은 마피아의 상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입니다. 각본을 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보다 17년 전 범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비열한 거리에 이어 다시금 리얼리즘한 갱스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들의 과정과 결과는 상당히 잔혹한데요. 좋은 친구들의 헨리는 어려서부터 마피아를 꿈꿔왔고 범죄 행위로 돈을 벌며 살지만 범법자로서 경험하는 참혹함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그의 눈앞에 총을 겨누거나 다른 조직의 고위단원인 빌리를 죽이고 땅에 묻지만 빌리가 묻힌 땅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시체를 파내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하고 중반부에는 6만 달러 가치의 마약이 벌어졌다는 갑작스러운 사실을 알고 성격있던 그가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합니다. You what? Oh my God. 꿈과 존경심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숱한 위기를 거쳐 파국에 이르는 범죄의 너절한 종말까지 현실적으로 그려낸 갱스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인간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주로 연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좋은 친구들은 갱스터라는 어두운 세계의 어두운 면을 그려내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암흑가의 사실성과 실감을 위해 담배나 공중전화가 자주 등장하고 영화의 장르 때문에 피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또한 피의 색깔인 붉은색이 종종 눈에 띕니다. 유흥업소 내부에 놓여진 홍등, 마피아의 아내인 카렌의 의상, 땅에 묻은 시체를 처리할 때의 조명 등이 예시입니다. 이러한 컬러로 보는 사람에게 강렬함과 위협감을 제공하죠. 그리고 결혼을 한 헨리와 카렌의 모습을 패닝샷으로 담아내 부부의 행복을 연출하고
살해를 당한 인물들은 해당 인물이 눈에 띄게 부감으로 촬영되었는데요. 특히 주요 인물의 죽음은 극부감으로 촬영하면서 비참함을 더욱 강조하고 그가 쓰러진 바닥은 마치 공포영화 샤이닝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And there was Anthony Stabile. 그리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물과의 접촉을 롱테이크로 촬영하면서 세력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에서 사실성이 강조된 것에 대해 배우들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죠. 영화의 시점인 헨리힐 역의 레이 리오타는 가정과 범죄를 오가는 연기로 극을 이끌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제임스 버크를 모델로 한 지미 코네의 역을 맡았는데요. 그는 레이 리오타가 연기한 실존 인물 헨리 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제임스 버크의 걸음걸이나 담배를 든 손 모양 등을 물어보며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 페시는 같은 해 나홀로 지배에서 아이에게 당하는 도둑 해리 역으로 코믹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좋은 친구들에서는 주연 3인방 중에서 가장 냉혹한 단원인 토미 역으로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농담을 하다가도 분위기를 진지하게 바꾸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성격을 연기하면서 제63회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It's my privilege. Thank you. 제가 생각한 영화 좋은 친구들의 3요소는 연출, 연기, 각본이고요. 끝으로 저의 취향평입니다. 갱스터 세계의 분명하고 분간 없는 공과 사,